안 회장님, 그 덕산 양조장을 꼭 인수하실 거라면은 저하고 통업을 하면 어떨까요? 어머나, 정말이요? 아, 그러면 너무나 고맙죠. 어머나, 아우,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릴지 몰랐네요. 저희 동생 사업 소환이 좋아요. 동업자로 손색이 없을 거예요, 회장님. 하지만 제가 여기 진천에 있을 수 없으니까 바우, 아니 여기 박태민 씨께 저 대신 양조장 공동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. 아저씨, 그런 부탁 드려도 될까요? 예? 아니, 저야 대충 부탁 뭐시면 대충 들어드려야지 그러시죠 뭐. 고맙습니다. 바우, 아니 아저씨. 그냥 오빠라 해요, 오빠. 가만있어. 그 바우라면은 덕산에서 처음 해봤다던 그 김바우로 말하는 거 아니야? 예, 맞아요, 회장님. 참외밭 하는 그 바오빠를 하세요? 지금 아, 어디에 사시는지도 알고 계세요?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구만요. 그 친구라면 이미 늦었습니다. 늦다니요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참 열심히 살던 친구였는데 농사빚이 늘고 거기다 사기로 땅까지 다 날렸어요. 그 몇 달을 술독에 빠져 살다가 인천인가 어디서 막노동을 했다는데 공사장 사고로 그만. 그게 몇 회장님입니다. 어, 그러고 보니까 태민이 자네가 그 친구를 닮긴 닮았지. 그래, 나도 대충 들었어. 날 많이 닮았다고 그러더라고. 아, 그리고 가족이 없어가지고 덕산 주민이 장례를 지켜줬다면서. 고향도 고향 사람도 언제까지 기다려준 것만 아니죠. 자주 찾아와 봐야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오빠가 그렇게 되셨군요. 그 회장님, 안 회장님. 아, 여보, 여보. 그 바우라는 사람하고 무슨 사연이 있나 봐. 회장님, 아,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? 아, 그 맨드라미예요. 맨드라미 모르세요? 우리 초원에는 흐른 꽃인데. 이 꽃을 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. 예? 아니, 20년이나요? 아, 그럼 그동안 한 번도 시골에 못 오셨습니까? 옛날 저의 고향집엔 맨드라미가 많이 피어 있었어요. 며칠 전에 찾아갔더니 큰 아파트가 세워져 있더군요. 고향도 발전해야죠. 언제까지 흙먼지 날리면서 군불 지피면 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? 세상이 바뀌어가듯이 고향도 변해가는 거예요. 아, 당신도 더우면 내가 해줄까? 예? 아니, 딴 소리 하고 있어. 야, 감기 걸려. 이거 샤워장에서 물 대피하고 해. 아이고, 물 대피면 기름값 들잖아요, 아버지. 야, 이놈아, 기름값 내가 대준다. 깔끔. 예. 무서워. 네, 지금 뭐라고 그러시니? 기름값을 대주겠다고? 예, 어머님. 무슨 일이신지 오늘 아버님 기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? 바오 오빠, 아니 여기 박태민 씨께 저 대신 양조장 일을 부탁드리고 싶어요. 아, 장보이 혼자서 마음대로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되지. 야, 그 여자, 아니 안 회장 사람 볼 줄 아네. 날 제대로 본 거라고. 응? 야, 여보. 어? 아니, 당신은 쟁일 홍익애비 혼자 일하게 놔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당신이 조금만 도와줬어도 저렇게 고생 안 하잖아요. 얼굴하고 팔하고 된 것처럼 그냥 뻘개요, 지금. 갔다, 그 잔소리 참나. 오늘은 어쩔 수 없었어요. 어? 여보, 드디어 왔어. 이 박태민 일생일대 기회가 왔다고.
여보, 제발 정신 좀 차려요. 아니, 장사장 사업하는데 당신이 왜 가운데 껴서 그래요? 아니, 그건 당신이 또 어떻게 알고 있었어? 아이고, 장사장하고 어울려 다니시대요, 뭐. 아이고, 옛날 생각 좀 하세요. 당신 그 사업하신다고 날린 땅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. 아니, 그 땅 찾을 거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잖아요, 지금. 그것도 달라, 이 사람아. 이번엔 미천이 하나도 안 드는 사업이라니까 내가 몸만 가면 돼. 그러다 여보,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 골라봐봐. 공장장이 낫겠어? 아니면 관리소장이 낫겠어? 이 양반이 점점... 야, 세상에 이런 행운이 어딨습니까? 당장 중독음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이런 기막힌 일이 맺어지다니. 아, 진짜 꿈만 같아. 아. 야, 나는 정말 행운아야, 행운아. 응? 아, 하지만 너무 좋아할 일만 아니여. 아직은 동업에 대한 확실한 계약을 한 것도 아니잖여. 맞아, 동생. 저기 금방 그 자리에서 동거 아버님한테 양조장 일을 대신 좀 맡아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경솔한 것 같더라고. 저도 그 얘기 듣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. 야, 아니요. 야, 고향 오빠하고 닮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. 아내자님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고 순진한 태민 형님이 내 앞에 있어준다면 오히려 나는 편해. 에? 내가 가게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 다 인쇄해버리는 거야. 아, 여보. 아, 당신 왜 그래요? 에? 아, 몰라서 그래? 아, 여보. 복잡한 문제는 다 해결됐잖아요. 당신은 그 사람을 뭘 믿고 동업을 하자는 거예요? 아니, 그게 뭐가 중요해요. 사업은요,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하는 거예요. 여보, 사업은요, 보통 정성을 들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근데 처음 본 사람을 뭘 믿고 동업을 해요?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돈 많은 회장인지 뭔지 확인해 봤어요? 내가 누구예요? 내가 벌써 황토협회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쫙 다 알아봤어요. 아무튼 저는요, 당신이 그 처음 본 사람 앞에서 그냥 굽신거리는 거 보기 싫어요. 그리고 돈도 똑같이 반반씩 내는데 왜 당신이 그래야 되냐고요? 걔는 왜 그런 소리를 해? 동생이 굽신거린 게 아니고 정중히 예의를 갖춘 거지. 예, 바로 그거예요, 누님. 그 아주머니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그래도요,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냥 남자가 자존심도 없이 굽신거리는 거. 어우, 저 그거 못 보겠습니다. 아주머니가 아니라 회장님이라니까요. 당신 또 그러다가 말실수하려고 그래요? 자기네 회사 회장이지. 아,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말끝마다 저기 회장이라는 존칭을 붙여야 됩니까? 올케는 왜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. 사람이 아쉬울 때는 허리로 굽힐 수도 있고 또 여자 앞에서 알랑거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? 자존심이 밥 먹여줘? 그 양조장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는 알아요? 에? 막걸리에다 향토약주며 오가피주 전통 80년을 자랑하는 한마디로 문화재 시세까지 받은 양조장이에요. 그러니까 보기 싫으면은 올케가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면 되잖아. 괜히 잘 풀려가는 일에 재뿌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아우, 예, 알겠어요. 아우, 그만요. 그만하자고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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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매상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니 원. 어? 이러다가 우리 가게 문 닫는 건 아주 시간 문제겠어. 에이,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. 어느 예쁜애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주 고급 승용차를 끌고 다니고, 나는 도대체 이 나이가 되도록 이거 뭐여 이게. 어? 이모,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 아줌마도 회장이지만 이번